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창원의 NC 다이노스가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3위부터 5위까지 승차 없는 초박빙 승부에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두고 유례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 진출의 중대 갈림길에 선 NC는 조금 전 하나와 경기를 마쳤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효경 기자, 오늘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밤이 되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이곳 창원 NC파크는 조금 전까지 팬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일인데도 7천여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정규리그를 6경기 남겨둔 NC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나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조금 전 2-0 N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회 말 마틴의 2타점 적시타가 결승점이 됐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맛본 NC는 최근 2년 동안 가을 야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른데요. NC는 지난달까지 순위를 3위로 끌어올리며 3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최근 10경기 3승에 그치면서 어제까지 경기 결과 SSG와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NC의 최근 주춤한 성적은 상하이 타선의 엇박자와 마운드의 동반 부진 탓이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분위기 반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면서 NC는 이제 올 시즌 정규리그를 단 5경기만 남겨뒀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는 유례없는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볼거리입니다.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한 3위 싸움이 어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어제까지 3위 두산과 공동 4위 NC와 SSG, 세 팀 모두 승차 없는 초박빙 승부였는데요. 여기다 3경기 차로 뒤진 기아도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서 NC의 외국인 투수 패디는 6이닝 7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20승과 2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NC파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부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의 험지 출마, 세대 교체론과 맞물리면서 경남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 여러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른바 당내 중진의 험지 출마론에 불을 당겼습니다.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당내 중진 역할론에 경남 중진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남에서 국민의힘 3선은 산청함양 거창합천 김태호 의원, 진주갑 박대출, 양산갑 윤영석, 밀양 의령 함안 창령 조혜진 의원입니다.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도 5선입니다. 중진 험지 출마론은 아직 당 차원의 논의로 무르익지 않았지만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기득권 내려놓기 등 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 즈음에도 또 다른 제2, 제3의 하태경 같은 우리 당 중진들의 헌신이 충분히 릴레이처럼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경남 13석 가운데 7석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물갈이폭, 당시 교체된 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이 3명, 재선은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 컷오프된 사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갑, 민홍철 의원이 유일한 3선.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 물갈이폭은 지역 정가에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인재가 조금 그 야당에 비해서는 풍부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쇄신이 언제든지 단행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3선 이상의 중진이 될 확률이 높다. 경남의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를 고수할 것으로 전해지지만 당내 공천 혁신 요구가 커지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신임 총장 임용 절차가 선거 한 달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1순위로 뽑힌 후보의 연구 진실성 검증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원대는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교학부 총장 대행 체제가 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대가 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른 건 지난 8월 말입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박민원, 송신근 교수가 1, 2순위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국립대 총장은 득표 2순위까지 현직 총장이 임기 만료 30일 전에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이호영 현 총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은 지난달 23일. 2주가 지났지만 창원대는 교육부의 후보 추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순위 박민원 교수의 논문 표절과 이중게재 의혹에 대한 검증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가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모두 190여 편.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검증에서 한 편은 자기 표절을, 다른 한 편은 이중게재 의혹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원 교수는 총장 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 전에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위기의 창원대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창원대 측은 지난 30일 동안 진행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이어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추가 검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하고 이후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교육부의 총장 후보 추천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 총장 밑에서 국책사업도 준비해야 되고 의대 유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미 그 기간을 넘겼고 최악의 상황에 총장 선거를 다시 치러도 돼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창원대는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교학 부총장 대행체제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국회 과방위 여야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국정감사 첫날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지켜주기라며 조속한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방위는 내일 과기부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남의 관련 기관 감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남 국감 일정은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국립대 오는 18일, 창원지법과 창원지검 20일,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 24일입니다. 진주혁신도시기관들은 13일 세라믹기술원을 시작으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7일 국방기술품질원 등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LH는 철근 누락이 적발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와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올해 경남에서만 맨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중 4명이 숨진 데에 대해 최만님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밀폐 공간 질식 사고에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지난 5월 김해에서 맨홀 사고로 2명이 숨진 뒤 경상남도가 특별 대책을 내렸지만 최근 다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며 관련 부서 공무원 교육 등 경각심을 가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창원시의 오수관로 위험정보 제공 여부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 업체의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사고 2주가 지났지만 창원시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LG전자가 가전과 전장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3분기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조 7,139억 원, 영업이익이 9,9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 분기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개막한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입장객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수출 협약도 1,1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산청 엑스포 조직위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관련 수출 상담회가 함께 진행되면서
지난 7일 기준 1,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늘 김해 산문초등학교에서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김해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김해 산문초 별동을 새로 단장한 늘봄 김해는 산문초를 비롯해 인근 10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평일 저녁 8시까지 돌봄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는 창원 명서초와 상남초, 김해 산문초까지 현재 3곳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